그런 걸 이해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페이스북 이런 것보다 훨씬 저평가다 했다 얘기하는 애들은 제 앞에서 보면 맞아 죽은 애들이죠. 세상을 잘못 보고 그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뭘 사시든 간에 글로벌 탑을 사세요. 글로벌 탑. 그게 미국에서는 미국, 한국에서는 한국, 중국에서는 중국. 게임 회사 있죠. 대한민국 누가 뭐래도 린저스를 갖고 있는 NC소프트가 탑인 거예요. 탑. NC소프트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NC소프트의 모든 수입의 90%는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약간 대만에서는. 다른 데서 잘 안 나오죠. 원래 배틀그라운드가 하는 거 외국에서 나오니까 약간 그 회사가 다른 거고요. 액티비전도 빌리지어 되고 무슨 스타크래프트다. 오버워치 전 세계에서 다 하잖아요. PR이 높더라도 어딜 줘야 더 평가를 더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 여행객을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이 중국의 여행객, 우리나라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서 항공주 사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죠.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항공 전세계 비행기가 1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 1억, 13억 중에서 1억 명 정도가 외국에 가는데 앞으로 한 5억 명 갈 거예요. 그럼 여행사가 많이 더 생기고 돈을 벌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건 누구다? 보잉이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잉 한번 주가 쳐보시면 제가 그것도 보잉도 작년 7월부터 계속 제시했던 주식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또 제시했잖아요. 보잉은. 많은 사람 생각하기엔 왜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주식을 추천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가 플러스 실적을 같이 보시면 거기에 다 누가 하더라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